죄송한데 충실형께 슈크림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로 사왔다 그러거든요. 충실형 것도 먹겠습니다. 너네 그거 알아? 자꾸 더럽다 더럽다 그러는데 너네 손이 더러워. 어? 맨날 오줌이나 똥 싸고 그거 안 닦고 그거 뭐 코파고 똥구멍 후비 그거 안 닦고 어? 너네 손에 병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네가 더 더러워 이거보다. 아, 이 새끼들 진짜 깔끔한 줄 겁나 더러워. 어? 자고로 이제 어릴 때흙 가지고 노는 애들이 건강하다 그랬어요. 내가 왜 건강해? 막말로 여기 BJ 들어오면 한 시간도 못 버티고 기침하고 토하고 어? 내가 다 대단하다 그랬어. 어? 원래 더럽게 행동하는 새끼들이 건강해요. 어? 이렇게 먹어야지 더 건강해져 이 새끼들 알겠어? 15개 감사합니다. 와, 씨발, 존나 많네, 자. 이몇 개야, 난 지금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지. 하나, 둘, 셋, 아, 넷, 다섯, 스탑. 100개, 100개. 면역력 말레님, 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나이, 딱히 먹지?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꼭 먹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30개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13개만 들어있으면 13개. 13개. 15분 절대 못한다. 성공하면, 아, 15분도 아니에요. 13분. 하시면 철기옥. 딸기 형님 만개 플러스. 철기옥 갑니까? 저 진짜 배 터져도 먹을게요. 개딸? 오지. 1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50개 맞지, 얘들아? 이거 맞, 내가 세는 거 정확해? 맞아, 아니야. 이거 많거나 적은 거 아니지. 5개월 먹을 붕어빵 다 처먹었다. 자, 50개 맞죠,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잠시. 자, 50개 맞죠? 자, 50개 맞습니다. 저 50개 맞아요. 포션 없이 먹어라. 아, 너는 그냥 시발놈아. 쳐 뒤질 때까지 물 처먹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안기모찌. 어떻게, 매체 보라고요? 잠깐만요. 형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 상남자입니다. 더 이상 안 되겠네요. 형님, 공개갑니다. 족구야 30개로 줄여달라고 우기라. 그럼 콜할게. 형님, 저 상남자입니다. 적당히 하세요. 양심이 찔려서 그러지 못하겠네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형님, 아무리 내가 주작을 좋아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형님. 형님, 그냥 가겠습니다. 13분 컷 맞죠, 형님? 가겠습니다. 한장 토그릇 가져올게, 토그릇. 바로 저의 토그릇. 예? 남들은 쓰레기통이겠지만, 저한테는 토그릇입니다. 예, 토바지예요, 토바지. 아, 옆에 딱 깔끔한 토그릇. 치워야겠다. 이동하는 곳에는 깔끔해야 돼요. 자, 콜라 딱 두 개 따놓고. 이 유통기한 며칠까지야? 좋아, 좋아. 징조가 좋아. 징조가 좋아. 자, 번호 지우겠습니다. 알았어요. 아주 그만들 좀 해라. 진짜. 어우, 질려, 이 새끼들. 아, 알았어. 그만해. 응? 니들이 맛있게 아침밥 처먹을 때 나는 붕어빵 50개 토하면서, 이 새끼들아. 어? 이게 첫 끼야, 내 오늘 첫 끼. 이 새끼들 좀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진짜. 싹수가 없어요, 싹수가. 혼나 싹수 없네, 씨. 스탑! 101개 또 감사합니다. 와. 와, 응원풍 101개 우리 조꾸똥꾸꼬또 형님께서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01개 별풍선 정말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좋고 가겠습니다. 딸년이 몇 분 컷이었죠? 몇 분 컷? 13분 30초.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분에 3개씩. 3 아니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분에 4개씩 3.5개씩 먹으면 성공. 1분에 3.5개씩. 오케이. 할 만하다. 1분에 3.5개씩. 자, 타이머 하겠습니다. 만개 먹자, 절구야. 애초에 50개를 먹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임. 암튼 힘내라. 족박 같나, 개새끼야. 자, 갑니다. 존나 떨리네, 씨발. 와, 잠시만. 간만에, 씨와 고파다. 아, 이거 개반대. 아, 긴장감 보고. 아, 이거.
오줌 한 마리 싸고 오겠습니다. 형님들, 진짜 죄송한데 존나 무모한 도전일 수 있잖아요. 담배 한 대만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안 되겠습니까?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한 대만, 예?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한 대만 안 되겠습니까? 제 존용복음 틀고 폭파. 긴장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형님들, 우리 꼴초충들 한 대 피시죠. 아빠의 도전 갑니다. 기다리지 않는 세월 등 뒤로 하면서 달려온 이곳 외로운 도시를 남은 끌어안았지. 사랑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나. 가자. 연지가 보고 있다. 가자. 갑니다.
Thank you.
처럼 스쳐가니 정열과 낭만아 아직도 내게 거친 꿈이었어 세상 속에 남았지 기다리지 않는 세월 큰 뒤로 하면서 Yeah.
고맙습니다. 딸기 형님 고맙습니다. 만개 와. 고맙습니다. 딸기 형님 만개별 풍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못 먹었기 때문에 벌칙은 아껴요. 아 근데 아 거의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실패한 건데 아 딸기 형님께서 만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실패한 건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딸기 형님. 벌칙 뭐였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 추천과 즐기차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스마트컴 컴퓨터 살 때는 스마트컴입니다. 스마트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개씩, 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 싸워도 돼요. 자몽일러 여님께서 최고게! 와. 자몽일러 여님께서 최고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 일단 벌칙 뭐였죠? 딸기 형님 말씀해주세요. 아니 실패했는데도 지금 만개 싸우셔가지고 제가 벌칙 하도록 벌칙 뭐였나요? 담배 한 대 피면서 제가 벌칙 무조건 하도록 할게요. 형님 말씀해주세요. 형님 벌칙 뭐였나요 형님? 말씀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벌칙 뭐였죠? 딸기 형님 말씀해주세요 벌칙. 형님 어 잠시만 종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벌칙 뭐였죠?
형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매니저예요. 형님, 딸기형님. 뭐야, 나갔어? 아. 잠시만, 잠시만요. 형님, 뭐였죠? 여기 왜 그러세요? 2만개 쌌습니다. 2만개와 형님, 그 새끼 일가 하려면 형님 이렇게 해야 돼요. 형님, 그 새끼 일간 여기 하수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내가 대기방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대기방 만드시려면 스타리그 또 연습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합숙해야 돼요. 이건 팩트고 이건 진짜입니다. 형님,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지. 콜. 알겠습니다, 형님. 지금 연모선 방송 중인가요? 아니죠. 여기 이 자리. 여기 의율자 앉아서 방송하고 싶은 BJ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를 노리고 있는 사람 BJ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연보성은 축복받은 겁니다. 예? 2일 동안 월 화요일 점심 12시 17분까지 맞죠? 2일간이니까 월 화로 치면 화요일 점심 12시 17분까지 합숙을 내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스타리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잠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연보성 철구 해설이 보고 싶나요? 아니면 도방하면서 노가리 까는 거 보고 싶나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를 말씀해주세요. 추천과 지그차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방, 노가리, 해설? 둘 다 그런 건 안 돼요. 예? 한 가지만 고르세요. 둘 다는 안 되지. 왜냐면 해설하면서 또 도방하고 어떻게 해. 해설할 거면 내가 운영자님한테 말해서 영상 PPT를, 아, 그 뭐야, IP 주소로 따야 돼. 그래서 할 수 있어, 해설은. 투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하자. 연보성한테 미안하니까 해설을 하든 노가리를 가든 연보방송으로 하는 걸로. 헐? 그렇게 할게요. 망국에 또 묻었다고? 뭔 소리야? 아니, 아니. 아, 일단 딸기언니 2만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딸기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2만개 쐈어요. 와. 제군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딸기형님께 여러분들 다들 자!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2만개 고맙습니다 형님. 바로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망국에 봐봐. 맞아. 아까 그래 망국에 터진 거 그거 말한 거 아니야? 예? 3만개 털었다고? 뭐 개소리야 내가 보고 있는데. 주작품 나간 거라고요? 무슨 소리야? 2만개 맞아. 와. 딱이요!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비주.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몇 없는 저의 충신이에요. 비주 욕하지 맙시다. 어? 내가 막말로 배부서 많이 쌌다고 내가 지금 안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 막말로 지금 빗주 그렇게 존나 많이 쌓은 거 쌓아서 열을 대가지고 제가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충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봐주십시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 연보성한테 전화 걸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또 법정 방송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스마트컴 좀 많이 사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컴 컴퓨터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컴. 빨리 와 이 새끼야. 예? 예? 11시 아닙니까? 그냥 빨리 와. 저 플랜이 있어요. 예? 예? 아, 지금은 오바잖아 솔직히. 6시까지. 6시까지 오십시오. 6시까지? 6시까지 무조건 오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침대방에 자고 있을 테니까 바로 깨우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러분 연보선 방송으로 스타리 그 해설. 자 일단 투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해설이 좋다 아니면 도방을 하면서 노가리가 좋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 뭐 합숙을 2일간 합숙을 해라 그거는 와서 말하는 게 먹혀. 지금 말하면 조가라 그래. 직접 면전에 대놓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 방풀할 것 같아요. 자. 자 여러분들 투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노가리? 자, 뭔 차이냐 말씀드릴게요. 도방을 하게 되면 그 스타리그 그 세 명 해설지 임성춘님이랑 그 다음에 박상혁 캐스터님이랑 그 다음에 그 한 명 누구지? 그 존나 해설 잘하시는 분 그 승원갓 이승원님 그거를 방송을 보면서 해설을 들으면서 노가리 까면서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해설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이제 배경음악 나오는 스타로 연보상이나 철우가 그냥 해설을 하는 거예요. 해설. 어떤 걸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참여 마감.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Come down from your fences. Okay. Open the gate.
알겠습니다. 도방으로 노가리 까도록 할게요.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감사합니다. 추천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또 11시 스타리그 방송하고 그 다음에 11시에는 또 오늘 컨텐츠 연모성 1군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50%를 넘어라 투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법정 방송. 솔직히 저희 비글즈가 사내 연애를 금지를 시켰는데 상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진짜 달달한 분위기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멤버들을 싹 다 모아서 사내 연애에 대해 법정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내 연애 오케이 안 된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법정 하고 그 다음에 그 연보선 미지 투표도 하고 오늘 재밌게 한번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인영님은 공식 방송 9시인데 끝나고 바로 온대. 알겠지?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스마트컴 여러분들 많이 좀 구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스마트컴 알지 얘들아? 스마트컴은 진리야. 컴퓨터 무조건 사야 돼. 인정?